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룻과 같은 교회.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10여 년간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 가산을 다 잃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할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세 번이나 간곡히 말렸지만 룻은 끝까지 함께하겠노라며 베들레헴에 같이 오게 됩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돌아서다이고 나오미의 의미는 친구 동역자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두 모습을 룻과 오르바에게서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며느리의 모습처럼 끝까지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는 룻과 같은 이방인 교회와 오르바처럼 돌아선 교회로 나누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교회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접붙인이 된 가지는 뿌리 가까이에 접붙여져 영양을 듬뿍 받고 원가지와 똑같이 결실하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 또한 더욱 건강해져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나오미와 연합된 룻은 늙고 지친 나오미에게 풍요와 안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생명인 아기를 안겨주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마라 스다에서 본 이름의 뜻인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마음을 같이하여 초림의 메시아를 예비하게 된것 같이 앞으로 더욱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준비하는 연합이 왕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